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들 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전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3년 8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따르면 8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30만 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으로 국내 주요 시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공급망 차질 해소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8월 자동차 수출은 북미와 유럽시장 중심으로 국산차 판매 호조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19.6%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수출액은 역대 8월 중 최고인 53억 달러를 달성했고요.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중입니다. 더군다나 전미 자동차 노조가 미국 완성차 빅3,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동시 파업이 4일 이후 경과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협상에서도 별도 진전이 없이 파업 장기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미국 완성차 빅3의 비용 증가 그리고 EV 전환에 대한 부담은 불가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 차질에 따른 재고 부족 그리고 부품 수급 이슈에 따른 대체제로서 국내 현대기아 및 그리고 국내 부품 제품 수요 증가로 반사 수혜가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이번에 하루 차량 생산 손실이 미국 시장에서 파업에 의해서 3,200대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량 해고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빅3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반영한다면 현재 시간당 66달러 인건비가 4년 후에는 시간당 136달러 수준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따라서 어디가 수혜를 받을 것인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 빅3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4%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업체의 파업은 전기차 업체보다는 기존의 현대차, 기아 그리고 일본 업체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볼 수 있겠고 이와 연동된 우리의 부품사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업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 현대모비스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3분기에 폭스바겐향 BSA 그리고 벤츠 전기차 모듈 수주 그리고 4분기에 추가적인 BSA 수주가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수주 목표가 53억 달러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는데 글로벌 레거시 완성차 업체는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와 경쟁하기 위해서 EV의 원가 경쟁이 확보가 절실합니다. 그 솔루션으로는 첫 번째 LFP 배터리 채용 확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듈화로 생산 아웃소싱 또는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전기차 실시 모듈과 BSA 파워트레인 등 하드웨어를 이제 납품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따라서 지배구조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으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24년에 적자 사업부를 이관하고 EGMP 플랫폼 기반 전기차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동화 EV 부품 사업부가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EV 전기차 관련된 기존의 캡티브 관련된 해외 쪽의 글로벌 OEM들이 결국은 뭐 현대모비스를 포함한 전동화 관련된 모듈화 그리고 전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원가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한 부품사들의 오더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